안녕하세요. 애가새 신생아 육아 코치 권양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네이버 블로그 애가새 신생아 육아 코치를 통해서 많은 엄마들과 아기들 그동안 만나왔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참 부족해서 제가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해서 다울 아이 TV를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어요. 네, 제가 모유 수유를 좀 디테일하게 해서 많은 글을 올렸었는데 그 글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엄마들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 그리고 모유 수유를 잘하고자 하는 임산부 분들, 네, 그리고 신생아 육아를 어떻게 잘 해나가고 싶은데 잘안 되시는 엄마들을 제가 생방송, 네,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엄마들의 고민을 좀 상담해 드리려고 해요. 네, 그리고 제가 현실 육아, 네, 실전편, 네, 그런 동영상들을 엄마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네, 아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지혜롭게 키울 수 있고 내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지를 네,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네. 다울 아이 TV예요. 다울 아이라는 뜻은요, 다 우리 아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을 통해서 운영하면서 신생아를 10년간 만나왔고요. 그리고 코칭을 하면서 많은 아기들과 엄마들을 만나왔는데요. 우리 애기들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뻐요. 제가 아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기들을 만날 때마다 아, 다내 아기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우리 아이라는 뜻입니다. 다울 아이 TV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네, 제가 젖병 물리는 법부터 아기 속삭였다는 법, 아주 신생아에 관련된 아주 아주 디테일한 현실 육아들을 엄마들과 함께 네, 공유하려고 합니다. 알람 신청해 주시면 더 좋겠죠? 네, 제가 지금 새아이의 엄마예요. 네, 새아이의 엄마인데 제가 새아이를 키우면서요. 뭘 느꼈냐면요. 정말 아이들은 제각각 다 다르구나. 그래서 한 가지 육아법을 엄마가 고수한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좋다고 했던 육아법들을 다 가져온다고 해서 내 아이가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기질과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를 분별해서 내 아이에게 정말 맞는 육아법, 그리고 엄마가 현실적으로 좀 편안하게 네, 육아할 수 있는 법들을 엄마들과 함께 네, 의논하고 네, 공유하고 나누려고 해요. 네, 그래서 다우라이 TV는요. 내 아기에게 정말 맞는 육아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채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기들을 정말 사랑하고 네, 품는, 그리고 우리 엄마들의 힘들고 고된 삶을 함께 응원하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사실은요 되게 떨려요. 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네. 열심히 해보려고요. 네, 그러면 엄마들 댓글로요. 네, 저에게 응원 메시지도 주실 거죠? 네. 네, 앞으로 제가 코칭 외에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네, 앞으로 함께 네, 이 어려운 신생아 육아를 네, 함께 우리 손잡고 즐겁게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